참 이렇게 전국적으로 온 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는 정부의 행정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아마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비상시국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생각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로서 그리고 또한 우리 성도들은 중국 동포죠. 우리 중국 백성으로서의 우리 각 개인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각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참 저는 평소에 제가 말씀 따라 살려고 애쓰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자신을 반성하면서 자신의 과오와 허물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겸허하게 살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로님이 저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말은 제가 장로님에게 늘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말을 제가 도리어 듣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얼음 문제였습니다. 냉동실에 얼음을 얼리는 과정에 물을 많이 부어서 얼음이 제대로 안 얼게 되니까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런 거 잘 못해. 이렇게 말을 했더니 왜 실수를 바로 인정하지 그렇게 말을 하냐고 이렇게 저한테 빼있는 일침을 가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나빠졌어요. 지적을 당하니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기분이 나빠지는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지적받는 것을 기분 나빠하는구나. 왜 그럴까 생각했더니 자신의 우월함을 인정받지 못하는 데서 오는 기분 나쁨이었습니다. 그래서 반성했습니다.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을 모르면서 다른 사람 잘잘못은 칼같이 지적하는 허물이 있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나도 알지 못한 채 수많은 죄 속에서 죄를 지으면서 허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15절이죠.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의롭게 행동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면서 우리는 상대방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 중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자신이 죄를 짓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자기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 이야기를 했어요. 아내가 어떻게 하는가 얘기를 한 거죠. 며느리가 있고 딸이 있는데 며느리도 딸도 반찬을 해다 준대요. 근데 딸이 반찬을 해주면 아유 뭘 그렇게 천천히 안 해도 되는데 뭘 그렇게 해오니 힘들게 그런데요. 근데 며느리가 오면 왜 제때제때 빨리 안 가지고 오니 이런데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왜 그렇게 사람에 대는 잣대가 다르냐 왜 그렇게 편애를 하느냐 이렇게 아내에게 얘기를 했더니 아내가 하는 말, 나 그런 적 없다고 절대로 편애하지 않고 똑같이 생각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모른다는 거죠. 분명히 옆에 있는 사람 눈에는 사람에게 똑같이 잣대를 하지 않는 게 보이는데 본인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따라 선한 일을 행하려고 애를 쓰는데 왜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편을 선택할까요? 더 문제는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7장 21절로 2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도다.
자, 이 마음 속에 두 가지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의 종노릇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대신 앉아서 내가 왕노릇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죄의 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죄의 종노릇 하던 우리가 죄의 삭슨 사망이기에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를 믿으면 죄사함 받아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마음속에 이전의 법, 죄법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흔적은 죄법을 좋아하는 이런 죄악된 마음은 언제 없어지는가? 어떻게 성화가 완성되는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죠. 예, 그때까지는 이 흔적이 우리 몸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런 흔적이 남아있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의인이 미처 되지 않았지만 완전히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믿는 순간 의인이 되었다고 칭하여 주시는 거죠. 인정해 주는 거죠. 자격이 완전히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는 신분증을 미리 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신분증 하나만 있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되었기에 믿음으로 오직 의인이 되었기에 자격 없는 우리가 의인이라 불리워지는 것입니다. 죄의 종노릇 하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따르는 자 되었기에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자리 잡게 되었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는 마귀의 계략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약한 부분이 보이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어서 삼킬 자를 찾는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가 의인 되었지만 완전한 의인의 자리에는 아직 미치지 못했기에 늘 우리를 돌아보면서 발을 씻는 회개의 역사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그 사람의 발은 누가 씻어줍니까? 노예가 씻잖아요. 근데 노예가 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니까 이 베드로가 너무너무 깜짝 놀라서 그리하면 안 됩니다. 사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욕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을 씻겠으니까 아유 손도 씻어주시오 머리도 씻어주시오 이렇게 막 다 씻겨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자, 한번 목욕한 자가 어떤 자일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회개를 합니다. 어떤 회개를 하니?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 죄, 하나님을 무시했던 죄,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죄,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았던,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소리쳤던 그런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잖아요. 용서해달라고. 나 같은 죄인을 그러면서 스스로 죄인이라 고백하면서 용서해달라고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 자녀 되는 거죠. 이때 완전한, 이때 이것을 목욕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님 자녀 된 자는 자꾸 근원적인 회개를 되풀이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인정한 하나님 자녀 된 자는 목욕한 자예요. 그런 표현이죠. 그런데 자, 한번 목욕한 자라도 날마다 걸어다니면서 발에 먼지가 묻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발은 씻어라. 날마다 씻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발에 먼지가 묻듯이
티끌 같은 죄악 속에 우리가 노출이 되어 있고 티끌 같은 죄악을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범하지 않을 수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니까 이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라는 주님의 말씀이죠. 원래 이제 이 본문은 예수님이 발 씻는 본을 보이면서 섬기는 자의 생활이 어떤가에 대해서 몸소 본을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인데 이 베드로의 열심 때문에 목욕시켜달라니까 발만 씻어라 하시면서 회개하는 생활을 잠깐 말씀하시죠.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발을 씻듯이, 날마다 발을 씻듯이, 설거지를 하듯이 더러운 죄를 발견하며 그것을 회개하고 씻어내고 계시는지요? 어떤지요? 여러분들 교회도 못 나오시고 집에 있을 때 우리 주님과 더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날마다 더 성찰하고 우리 날마다 발을 씻는 그런 회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냥 살면 내가 어떤 저기가 허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봐야 합니다. 말씀을 보면 이 율법이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하는 거죠. 죄를 깨닫게 하죠.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게 느껴지잖아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말씀을 읽을 때 해가 지도록 며칠을 두고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분노가 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그릇에 놋과 같이 붙어서 안 지워지는 그런 게 있는 것처럼 내 속에 어떤 것이 있는지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것을 발견하면 주님 앞에 내어놓고 부탁하십시오. 그것이 내 힘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해 주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주님께 부탁하시고 의지하시고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도와주고 싶을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도와주고 싶은데 우리가 모르고 주님 부탁하지 않고 요청하지 않으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도와주실 수가 없었잖아요. 자, 우리가 하는 일은 나한테 어떤 허물이 있는지 날마다 자신을 성찰하면서 발견하시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고 도와달라고 요청하시면 우리 성령께서는 얼마나 기쁘게 함께 역사하시겠습니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제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노환으로 이제 입원하고 계세요. 저희 아버지 보호자 입장에서 제가 병원에 다니다 보니까 간병하시는 우리 동포 간병인 한 분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분이 간병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자, 간병하시는 분이 보호자가 옆에 있는데 핸드폰을 켜서 핸드폰을 통해서 트로트 동영상을 소리 높여 듣습니다. 보호자가 옆에 있는데 핸드폰 누군가 통화를 하면서 스피커폰 소리가 다 들리게 스피커폰을 켜놓고 혼자 이야기를 합니다. 환자도 있고 보호자도 있는데 간호사가 들어와서 뭔가 체크하면서 그리고 간병인에게 부탁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했는데 이 간병인 간호사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모른 척하고 계속 핸드폰만 봅니다. 그러니까 이 간호사는 간병인에게 아예 말을 걸지도 않고 옆에 있는 보호자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간병인은 또 간호사에게 자기가 부탁해야 될 일이 있는데 간병인이 그래요. 간호사가 내 말을 듣지를 않는데요. 본인이 간호사 말을 안 들으니까 간호사도 간병인 말을 안 듣는 거죠. 어느 날은 환자 기저귀를 간다고 휠체어에 앉혀놓고 전화가 오니까 기저귀는 바닥에 버려두고 환자는 휠체어에 앉혀놓고 본인은 환자 침대에 앉아가지고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환자에게 하는 말은 해라 말라 명령식으로 말을 해요. 환자를 물건 취급하는 거죠. 제가 그 모습을 동포예요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전에 어떤 분이 하시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중국 동포 간병인은 쓰면 안 된다고. 그 말을 들을 때 저는 화를 냈어요. 그런 말을 왜 하냐고. 그런데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분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들기를, 우리 한중사랑교회 성도는 저렇게 간병하지 않겠지.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우리 성도는 저렇게 하지 않겠지. 예, 기대를 해봤습니다. 퉁명스럽게 명령하듯이 환자에게 말하지 않겠지. 환자 돌보다 전화 받느라고 환자를 내팽개치지는 않겠지. 간호사에게 사람 대접 못 받고 있지는 않겠지. 우리 성도는 다르겠지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 돌보는 것을 보호자가 보고는 한마디 하겠죠. 그러면은 그 간병인은 억울한 소리 듣는다고 원통해 하겠죠. 내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해서 어떤 소리를 듣는가 생각은 하지 않고 나한테 안 좋은 소리 한다고 원통해 하겠죠. 자신의 행동은 알지 못한 채 지적받는 것에만 속상해 하지는 않는지요. 한두 사람 때문에 동포 전체를 욕먹이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그 한두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현장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든다 하면 어디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내가 뭐부터 고쳐야 할까요? 대화를 하면서 고치려고 애를 쓰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먼저 원통하고 속상하고 억울하다는 생각에 여태 참고 참은 것 다 쏟아붓고 한바탕 하고 보따리 싸서 나옵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살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포들이 참으로 순수합니다. 그리고 일하는 곳에서 절대적 약자의 입장에 있으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좋은 우리 동포들이 왜 억울한 소리를 들을까요? 한두 사람 때문입니다. 한두 사람 때문에. 그 한두 사람이 세상 사람으로 사는 죄악된 버릇 때문입니다.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환자를 간병하면 그 환자가 어디가 아플까? 어떤 게 불편할까? 마음으로 다가가야 되죠. 근데 그 마음이 없는 겁니다. 난 하루 일하고 일당 받으면 돼. 환자의 상태는 마음이 없는 거죠. 기능적인 일만요. 기저귀만 갈아주고 기저귀 갈 때 마음이 없으니까 사람을 이렇게 옆으로 좀 누우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밀어버리는 거죠. 기저귀만 갈면 되니까. 사람을 물건 취급하는 거죠. 그걸 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근데 나는 편하게 일하고 하루 일당만 받으면 되는 거죠. 내가 받는 돈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의 마음 상태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접근해야 되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한두 사람의 세상 사람 때문에 동포가 욕을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몸 지나치게 수고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오래 일해야 돼. 그 맞습니다. 너무 무리할 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를 하더라도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가지고, 그리고 몸이 불편해 난 이렇게 힘든 건 못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이거는 최선을 다해서 할게요. 서로 마음을 서로 전하면서 하면은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서로 좋은 관계 가지고 서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한두 사람의 세상 사람의 습관 때문에 동포 전체가 욕을 먹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다릅니다. 다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돌아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죄의 흔적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잔재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게 일하기 싫은 그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편하게 일하고 돈만 많이 받고 싶은 우리의 욕구를 나도 모르게 그 욕구가 드러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해야 될 일은 내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직장, 일터의 현장에서 우리를 날마다 돌아보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 하나하나 발견하시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고 회개하며 주님의 용서를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아이에게는 엄마가 없습니다. 돌이 지나서 엄마 아빠 갈라져서 엄마가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아빠 손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컸습니다. 엄마가 없이 자라는 쓸쓸한 거의 외로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다른 아이들은 엄마하고 손잡고 이렇게 가는 걸 보면 왠지 눈물이 나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린아이가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마음 아파하니까 본인이 쓸쓸해하고 울면 할아버지가 마음 아파하니까 괜찮은 척 지내야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섭섭함과 외로움이 마음에 뭉쳐 있어서 이 아이는 밖에 나가는 것을 모르는 아이가 되었고 엄마가 있는 다른 아이를 보면 질투가 나고 미웠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엄마가 있는 다른 아이를 곱게 보는 마음이 없고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모든 아이를. 그리고 말 한마디도 곱게 할 수가 없어요. 미우니까. 공격하는 투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표현하지 않고 숨겨두고 감춰둔 감정들이 자기도 모르게 밖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 자신이 모릅니다. 자신은 그렇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본인은 착하게 살고 있다고 믿고 사실 그렇게 살려고 온갖 감정을 꾹꾹꾹꾹 눌러놓았잖아요. 그런데 그 감정들이 다른 통로를 통해 슬며시 빠져나오는 걸 본인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이 우리가 한 행동에 대해서 반응을 할 때 억울하다 하지 마시고 난 그렇게 안 한다고 하지 마시고 자신의 행동을 먼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 어떤 생각이 있는지 내가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행동하는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를 행해도 내가 알지 못한 채 행하는 것이 많이 있는 게 우리 죄인된 현실이라는 죄인의 현실이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감정을 깊이 들여다보시고 자신에게 어떤 감정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잘 이해하는 훈련부터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좋은 말로 표현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나는 착하고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봅니까? 나는 절대 무죄하다 하지 마시고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내 생각의 기저에는 무의식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는지 다 들여다보시고 그것을 드러내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눌러붙어 있는 죄악 덩어리를 보시고 그것을 발견하고 떼어버리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은 자신을 곤고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7장 24절 우리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많은 사람들은 자기도 알지 못한 채 죄악된 생활에 끌려가면서 있는데 바울은 그것을 발견했잖아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죄인의 모양으로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왜 그런지 고민했잖아요. 두 가지 법이 있고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이 내가 너무나 곤고한 사람이다. 너무나 불행한 사람이다. 정말 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힘들게 사는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가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인 된 나의 이 사망으로 가는 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셔야 돼요.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죄 없다 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많은 사람이 그러죠. 죄 없다 그래요. 영적으로 어떤 사람 죄가 안 보이잖아요.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당신 죄가 있으니까 다 죄 없다. 그러나 주님 앞에 있는 자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라다. 이 고백이 절로절로 되어져야 되는 거죠.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죄인의 개수다. 우리 주님 앞에 갈 때까지는 내가 나도 모르게 짓는 이 죄로 인하여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아프고
나 스스로 갈등하며 그것에서 구원받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우리의 이 안타까운 노력하는 흔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예수님 닮아가죠. 근데 예수님 닮아가는 게 하루아침에 그냥 확 되면 참 좋은데 어제 참 애를 써서 내일 나는 이제 완전해 봤더니 또 부족한 게 있고 돌아보니까 또 부족한 게 있고 날마다 날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가는 인생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말하고 죄책감과 자책에 빠져가지고 살지 않아요. 탄식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해서 사도라고 할 수 있어? 그러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25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구께 감사하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이런 죄인을 하나님께 죄 없다, 의인이다 칭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어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진리의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서 구해 주시고 승리하는 길로 이미 승리한 우리 백성 되게 해주셨잖아요. 죄를 발견하면서 그걸 내가 해결하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내 죄를 발견할수록 우리는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야 되는 거죠. 기쁨이 넘쳐나야 되는 거죠. 이런 죄를 누가 해결해 주셔요?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시죠.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부탁하고 주님 제가 이런 죄인입니다. 도와주세요. 말씀의 빛으로 볼 때 깨닫는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래 그래 내가 해결해 줄게. 다시는 그런 부족한 허물 모습, 허물 많은 모습에서 빠져있지 않도록 내가 구해줄게. 우리 주님께서는 구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날마다 점진적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 안에 나타나면 나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을래. 당신을 보니 예수님 보는 것 같아. 이런 말을 듣도록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죄가 내가 거룩한 척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런 주님 앞에의 탄식과 고백이 날마다 날마다 있어지며 그 좌우 탄식으로 끝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주도 우리 주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내가 고백해야 될 죄가 무엇인지 나도 모르게 나도 알지 못한 채 늘 짓고 있는 나의 죄악된 모습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발견하시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시며 도움을 요청하셔서 날마다 거룩한 백성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국교회도 그렇고요. 정부도 그러고요. 다 자기는 옳대요. 너가 틀렸다 그럽니다. 그러나 이런 시점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나부터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은혜와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못 나오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회개의 역사를 통해 우리 주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한중사랑교회 성도 간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포가 왜 저래? 한두 사람 때문에 듣는 저 소리. 이제는 나 한두 사람으로 우리 동포는 역시 달라.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도록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결단하며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어지기를 바랍니다.